안녕하세요. 서울 좋은 집값 부채과 김양수입니다. 오늘 드디어 재산기 아카데미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로뎀치과 원장 신철호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장근영 원장님을 도와서 재산기 아카데미 치주편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하얀치과 원장 장근영입니다. 저는 원래 치주과 전공이기도 하고 오늘 조인희 교수님 나오신다 하셔서 같이 진행을 돕기 위해 오늘 출연했습니다. 재산기 아카데미가 선풍적이었죠? 네. 주변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공짜로 볼 수 있다니 다들 놀라시면서 그 유경 원장님 강의 굉장히 극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좋은 강의를 우리 단국대 유명하신 조윤희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치주과 조인우 교수이고요. 오늘 재성기에서 치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 특히 봉합 그리고 기구 다루는 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봉합사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봉합사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봉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봉합사를 많이 쓰는데 자연사보다는 합성사가 여러 가지 장력 유지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합성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흡수성 같은 경우에는 판막 안에 묻힐 경우, 특수할 경우에만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비흡수성을 또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꼬인사보다는 단인사가 염증 반응, 조직 반응이 더 좋기 때문에 단인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봉합사에 관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두께의 봉합사, 그리고 여러 두께의 봉합사를 사용했을 때 그런 느낌이 어떨지 간략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인데 봉합사를 구입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꿰매는 것만큼 발사하는 기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두께의 봉합사, 여러 가지 두께의 봉합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신철호 원장님은 어떤 두께의 봉합사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보통의 경우에 4제로 많이 사용을 4제로. 하고 네. 심미적으로 좀 집중돼야 되는 부분에는 5제로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사랑니 뺄 때는 네. 4제로 실크 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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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5제로 나일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치주과 원장님께서는? 저는 거의 5제로 나일론만 쓰고 네. 전침할 때는 6제로 네. 6제로 쓰시는군요. 여러 가지 봉합사가 있는데 랑 선생님이 발표하신 논문을 보시면은 얇은 봉합사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버티칼 인시전 부분은 스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7이나 8제로까지 권해주셨고요. 그리고 호리존탈 인시전 같은 경우에는 6, 얇게는 7 봉합사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논문만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두 사진은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4제로를 봉합한 직후랑 일주 후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두 개의 초록색은 마찬가지로 형광 현미경으로 찍었는데 6제로랑 9제로를 봉합한 직후랑 일주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보이는, 검게 보이는 부분은 혈액이 차단이 되어서 그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꺼운 봉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꺼운 봉합사로 우리가 더 세게 봉합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차단이 돼서 저렇게 검게 비춘 부분이 심지어는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은 6나 7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월등히 많은 걸로 봐서 혈액이 굉장히 좋고 혈액이 좋다는 얘기는 창상 치유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봉합사가 특히 복잡한 수술, GBR이 많이 동반된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4제로 같은 경우가 장력이 많기 때문에 혈액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좀 텐션을 프리하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두꺼운 봉합사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힘 조절이 문제인데 힘 조절 잘 하시면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힘 조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사진 밑에 보면 7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6제로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네네네. 중간에
요 논문에서는 7이랑 9제로 실행했던 논문이고요. 아, 얇은 봉합사랑 굵은 봉합사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 7 제로를 주로 혹시 전체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저는 버티칼에서는 7을 주로 쓰고요. 호리존탈에서는 6를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7 제로는 아무래도 쓰기 어렵기 때문에 버티칼 이션을 가급적이면 안 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좀 좋아야지 실이 보이잖아요.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6제로가 일반적으로 사람 모발의 두께랑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흰머리가 났을 때 충분히 뽑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좀 어렵던데요. 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6제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요. 사실 7제로도 뭐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다른 4제로, 5제로에 네. 비해서 네. 뭔가 이렇게 그 너트 같은 거 할 때 잘 끊어지고 그러진 않나요? 아무래도 세게 하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번 사용하신 다음에 끊어지기 직전에 힘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매듭을 짓는 과정은 훨씬 더 수월하고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7제로는 사실 써보면 네. 리드홀더가 조금만 마모돼도 네. 자꾸 이렇게 안 잡혀서 이렇게 쑥쑥 빠지니까 네. 전 직원들한테 뭐 새로 갖다 달라고 하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 네. 이렇게 홀드 있으면 여기로 막 잡고 봉합하고 그랬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하다가 네. 7제로 쓰다가 네. 조금 리드홀드 오래돼가지고 네. 봉합이 안 된다거나 그러신 네. 적 없었어요? 전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구를 딱수딱 그냥 여럿이 공동으로 쉐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기구를 타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리드를 이렇게 잘 안 잡히면은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중에 어느 포인트에선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 네, 낡은 기구를 버리지 않고 오래 쓰셔야 됩니다. 저는 교수님 이렇게 탁 하면서 바꿔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이렇게 잡게 되면은 네. 뭔가 봉합할 때 조금 불편하고 그러진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리드를 할 때 항상 네. 꼬매는 방향에 네. 있어서 네. 네. 수직으로 잡는 거를 네. 할 때. 그게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안 잡혀서 리드홀더 수명이 다해서 한 번만 써야 되겠다 싶을 땐, 요렇게 봉합할 거를, 요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일상적으로 할 수 있진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논문을 보여드렸고, 카렌저라고 미국 쪽에서 치주 교과서로 사용되는 책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마이크로 수처 매터리얼에 관해서 보시면, 마이크로 수처 매터리얼은 6부터 7, 8, 9, 0를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치유도 좋고,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환자 통증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봉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런 네. 실들은 성형외과에서 주로 쓰는 실인가요? 요거는 치주과 교과서이기 때문에 치주과 영역 특히 뮤코진지바 서절에서 네.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아까 그 네. 방금 슬라이드에서요. 네. 그 환자분 페인을 줄일 수 있다는데 네. 그게 수처 당시의 페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루의 페인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루 페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혈액이 좋으면 빨리 아물면은 통증이 줄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에비던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우리가 뭐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결손이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봉합을 했을 때 우리가 힘들게 수술했던 창상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완전 이제 망하는 케이스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보내서 집에서 환자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창상을 잡고 있어주는 부분은 봉합사밖에 없기 때문에 봉합사가 조금이라도 저런 치유에 도움이 줄 수 있다면 사용을 해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얇은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게 머리카락 두께니까 그러면은 6제로입니다. 네네, 네네 정확하십니다. 네. 여담이지만 6제로를 쓰는 게 별로 저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은데 특히 환자분 중에 이제 수염이 나신 분들은 봉합할 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두께가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네. 그러면 네. 훨씬 더 긴장하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두께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잡을 수가 있죠. 수염을 잡아. 네네네. 굉장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개원이 네. 입장에서는 혹시나 진짜 벌어지면 네. 두려우니까 네. 딱 한 땀만 5제로를 해주기도 하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냥 완전 6제로 다 하시는지 섞어서 쓸 때도 있고요. 물론 특히 뭐 전학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는 6제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종 땀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그럴 경우에 굵은 봉합사로 가운데 하시면은 6제로랑 섞어 쓰셔도 훨씬 더 수월하게 단시간에 봉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뭐 천이 무봉인가요? 어쨌든 아, 네. 최대한 봉합은 적게 하는 게 네. 고수의 길이다라고 하시는데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에 동의하신지 그리고 보통 수차를 네. 뭐 저렇게 스팬이 한 개, 두 개일 때 몇 개 정도 하시는지 기준이 있으신가 싶어서 네. 봉합을 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봉합을 일단 하면은 봉합 이후에 출혈 포인트가 생기지 않게 꼼꼼히 해주는 편이고 네. 오히려 천이 무봉의 개념은 봉합보다는 인시전을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시전으로 최대하게 광범위한 부분을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하게 되면은 봉합할 포인트 그 길이가 줄어들게 되니까 적은 봉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합 개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봉합을 한 다음에 매듭을 짓고 컷을 했을 때 이제 3-4mm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3-4mm 간격으로 하는데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아 하나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 3담에서 좀 길은 경우에 4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로 봉합을 했던 경우고요. 무조건 얇은 봉합선만 꼭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를 봤을 때 뭐 섬세한 핸들링 같은 경우에 얇은 타이어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 얇은 봉합선을 사용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뮤코중지발 서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출력이 굉장한 차 후륜구동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팔라탈 플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굵은 봉합선을 사용할 수가 있고 사랑니를 뽑았을 때도 물론 굵은 봉합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반드시 굵은 봉합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테리가 터졌을 땐 굵은 봉합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팔라탈에서 그레이트 팔라탈 아테리가 터졌을 경우에는 절대 터지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센 힘으로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4나 5-0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아테리 터트리는 수련회도 있나요? 쭉쭉 뻗잖아요. 예전이라 이제 코넥티브 티슈를 체득하는 그런 테크닉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아트리가 직접적으로 터지지 않더라도 마이너한 그렇죠. 출혈이 있을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조직을 이제 꿰매서 지혈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굵은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헬프 요청이 와서 네. 그 수련이 도와주러 가시면 네. 지혈할 때 그러면 정말 수처로만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팁이 있으신지. 대부분 봉합으로만 해결하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 좀 있겠다. 탁탁 집어가지고 여기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봉합사를 사용한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술 장면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광범위한 GBR이 들어가서 릴리징 후에 봉합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저 정도면 저희 일반적으로 6-0로만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재성기를 위해서 특별히 4, 5, 6, 7 네 가지 봉합사를 봉합사 플렉스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네, 플렉스를 해봤습니다. 네. 신원장님께서 주로 쓰신다는 4-0 봉합사입니다. 네. 4-0. 아 이렇게 보니까 엄청 두꺼워 보이네요. 네, 가운데 한 땀만 따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수차하실 때 네. 티슈 포셉은 보통 잘 안 쓰시는 건지 티슈 포셉은 네.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쓰면 물론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원내생 친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원내생들은 평균 경력이 어시 6개월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 왼손이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왼손 리트랙션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4-0가 다 끝났고요. 다음은 조금 얇아 보이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5-0 봉합사입니다. 보시면은 봉합이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낫을 한번 메고 왔다 갔다 한쪽으로 몰면은 잘 풀리지 않고 스탑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컨 땀을 따시게 되면은 세컨 낫을 만들게 되면은 그 위치에 봉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 낫을 하고 네. 뭔가 거기에 이제 혈병이 많이 낀다. 네. 한번 콕 찍어줘라.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술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콱 탁 찍어주게 되면은 시야는 훨씬 더 좋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래 찍어주면은 찍지 말라 그래. 왜냐면은 조직이 마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턱션으로 아니요 거지로 탁 거지로 예, 찍어주는 예. 거지로 찍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저렇게 조직이 마르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예. 심지어 이제 주켈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살라인으로 계속 수화를 시키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직 마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션을 잘 안 되지 않게 합니다. 또 가운데 피가 있어도 사실 우리 뭐 수술할 때 눈에 도움을 받지만 손의 느낌으로 많이 해결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어도 충분히 이거는 7-0인가요? 말씀드리는 순간 6-0로 넘어왔습니다. 6-0 네. 눈에 잘 보이시면 6입니다. 네. 네네.
왔다 갔다. 이게 지금 확대가 돼서 저렇게 보이는데 네. 실제 구강 내에서는 내 눈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눈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잘 보이네. 네. 아니 여기 못 나오세요. 지금 네. 네. 나올 수 있으신데. 네. 세븐 제로는 이제 조금 그때부터는 부담되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뭔가 슈처를 할 때 라인에 블리딩이 저렇게 많이 돼 있으면 네. 직원한테 화내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평에 잘 그래서 뭐가 좀 직원들이 자꾸 그만 네. 그러나 봐요. 술자의 네. 숫자는 개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조직이 마르면은 아, 앞으로 이렇게 좀 큰건하게 하라고 좀 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수술 중에도 입에 고이는 피만 빠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아~ 많으시구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네.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막, 아, 네. 진짜. 지금 내일 두렵습니다. 출근하기가. 예. 자, 드디어 제 호리존탈에는 잘 쓰진 않지만, 럭키 세븐이라고 세븐제로 수처 메테리얼입니다. 한 번에 조직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렇게 니들의 꼬리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니들 홀더는 아니고, 여태까지 썼던 니들홀더 그대로 저 니들홀더 그대로 플랩 서저리로 사용하고 발치 봉합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습할 때는 파키스탄 제를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좋지 않은 기구로 연습을 하면 그쵸. 실제 수술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독일로 귀화한다거나 예, 그럼 좋아할 수도 있죠. 어려운 걸로 좀 연습해보자 예, 일단은 예, 국적을 네. 좀 예. 사실 저희 대학병원에는 의사보다 위생사 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부르면 쉽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 나 같으면은 지금 저 정도 했으면은 네. 더 이상 슈처 안 하고 그냥 끝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이사이 또 세븐제로를 네. 하고 계시네요. 제 기준에서 조금 넓다 싶어가지고 세븐제로로 추가를 해주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사이가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럴 때는 세븐제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약간 또 축하해주고 싶은데 네. 트라우마는 부담될 것 같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직 트라우마가 확실히 적기 때문에 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난 세븐제로 아직까지 구경도 못해요. 아, 네. 저게 지금 교수님 잘해서 그렇지 이걸 조금 잘못 밀면요. 이렇게 픽 꺾이면 그때 짜증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앞에도 얇을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짜증나는 게 세븐제로 다른 것보다 좀 비싸기 네, 때문에 비싸서 짜증나고 그래서 짜증나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거를 썼을 때 장점은 네. 그게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네. 환자가 혀에 걸리는 느낌이 그렇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5제로 쓰면 환자들이 까칠까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파팅 이치로 얼소레이션 생기는 네. 분 굉장히 많으신데 6제로부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민감하신 분들한테 6 쓰시면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짧게 잘라도 별로 찔리다가 어,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전치부에 수술하고 우리 5제로 하면 막 수염 난 것 같다고 막 컴플레인 여자분도 있잖아요. 입안에 수염이 났다 그런 분들 저게 짧게 자르기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생선가시 걸렸다고 하시더라고 아, 네. 환자분들이 아, 네. 생선가시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와서 좀 빼달라고 듣고 시리시라고 이렇게 해서 봉합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여러 가지 봉합세로 봉합을 해봤는데 보시게 되면 나 자체가 5제로가 사실 굉장히 센 힘으로 조직이 테어링 되기 직전의 힘까지 계속 해서 낫을 만든 거에도 불구하고 낫이 조금 헐거워 보이시잖아요. 저런 게 이제 풀릴 위험성이 있고 6나 7은 오히려 낫이 작기 때문에 튼튼하게 더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서전 넛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6제로까지는 충분히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신의 손이야.